자, 오늘도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옷차림을 보시면 아시겠죠? 오늘은 국대 경기를 보러 갑니다. 한국과 파라과이의 경기. 한국에 돌아온 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됐고 국대 경기를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친구가 표를 예매해줘가지고 오늘 같이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으로 빨리 가보도록 하죠. 월드컵 경기장에 도착했다. 제가 대학교를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 좀 자주 오긴 했었는데 여기서 경기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근처 산책만 하고 막 그랬었지. 오늘 좀 많이 기대되는구만. 그리고 한국에 와서 또 흥민이 형을 볼 수 있다니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역시나 기념품들을 잔뜩 팔고 있다는 거. 야, 오랜만에 이 직관의 감성을 느껴보네. 우리나라는 좋은 게 먹을 게 더 맛있는 게 많으니까 좋네. 이게 거 경기장 근처에서는 해봤자 강치 뭐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닭꼬치랑 뭐 와플이랑 스테이크도 팔고. 진짜 많이 판다. 나중 되면은 K리그도 한번 직관해 보려고요. K리그 직관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축구 팬으로서 좀 부끄러운 일이야. 이거 자국 리그를 안 보고 EPL만 그렇게 보면 안 되지. 나중에 K리그 직관 기도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친구를 만나가지고 지금 경기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 민망해. 어우 왜 외국에서 찍을 때는 괜찮았거든.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너무 쪽팔려. 아직 멀었다 유튜버로 가려면. 너 진짜 몇 경기 많이 봤잖아. 어 그치 오셨지. 한국에서 컨텐츠 준비하는 거 빡세겠는데? 자전거가? 그렇지. 그래가지고 지금 자전거 알아보고 있고 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알아보고 있긴 한데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너무 커. 6600km래. 와. LA에서 뉴욕까지 하루에 거의 100km씩 땡겨야 되는 거야. 정말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티켓은 이렇게 모바일 티켓으로 들어옵니다. 이거를 바코드만 찍으면 입장 가능. 자, 저희는 오늘 W12구역이고 여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원에 몇 년을 있었는데 처음 와고. W12구역 우와. 아 오늘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한국 파이팅. 너 원래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왜냐면은 스토리가 있어. 이렇게 하면은 뒤에 관중들이 비치잖아. 아 쳐다보는 데 쪽팔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이제 나만 나오게 찍고. 뭐야? 여행 유튜버야. 여행 유튜버인데 축구를 곁들이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맞아. 너가 좋아하는 게 축구에 아 여행이랑 여행, 축구랑 축구, 합친 거? 경기가 그때 밤 8시에 시작하면 10시에 끝나잖아. 어. 그러면 아침 7시까지 밤새 편집하는 거야. 와 미쳤다. 이거 좋아하니까 하지. 아니면은 진짜 못해. 그거 네. 진짜 일이면 진짜 체력이 안 돼. 체력이. 골키퍼들이 나왔습니다. 와 개멋있어. 너무 와 입장. 흥민이 형 저기 백호 옆에. 관중 여러분의 승리의 박수와 불멸의 영상을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또 너무 좋다. 손흥민 앞에 있잖아 앞에. 파라과이 대표팀도 나와서 훈련 중. 옛날에 산타크루즈 있었어. 진짜 옛날이야. 산타크루즈. 이야 멋있어. 대한민국을 지킨다. 그 유니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어우 멋있어. 이런 거 좋아. 오해 물과 대
그냥 기도한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빨라요, 빨라 역시. 야, 이거 확실히 한국에서 경기 보니까 또 달라. 달라? 일단 응원가 자체가 또 익숙하잖아. 무슨 이상한 욕하고 막 그러잖아. 한국. 가자, 가자. 찔러, 찔러.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늘 좋아요. 찔러. 벤투 형 멋있어. 여기서 보면 되게 답답하다. 우리는 비어 있는 데가 다 보이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절로 주면 되는데 왜 안 주는 거야? 막 이렇게. 근데 우리가 1층만 내려가도 그게 안 그치, 보이니까. 그렇지, 안 보이지. 저기서 보면 안 보이지. 그걸 보는 애들이 신기한 거지. 진짜. 야, 또 역습 온다. 야. 야, 좀 뚫려 있는데 우리. 야, 막아라. 파라가이의 골이 들어갔네.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아, 이런 거 안 되는데요. 아, 파라가이 애들 은근히 잘하네. 야, 이것도 들어간다고? 야, 미쳤네. 싸네, 다들. 자, 일단 전반전은 이렇게 종료. 아, 고생 많았다, 그래도. 전반전이 폭풍처럼 흘러갔는데, 아, 일단 목이 너무 아프다. 아, 근데 너무 아깝게 먹혀가지고. 아,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직관하니까 되게 좋네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보는 게 또 이게 달라네, 달라. 일단은 좀 더 몰입해서 볼 수 있어. 우리나라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이게 막 화도 많이 나고, 맞아. 소리도 더 지르게 되고. 아, 재밌네, 재밌어. 자, 다시 입장. 자, 다시 한번 파이팅. 민이 형 화이팅. 이거 이겨야 된다 진짜. 월드컵 가서 그러면 안 된다. 손흥민. 아, 이번에 느낌 왔어. 골이야 이거. 즐기면 돼. 골! 아! 야, 큰일 났다. 야, 씨. 와, 미쳤네. 와, 파라과이 미쳤네. 나 열불이 나네, 속에서. 아니야, 할 수 있어. 세 골 넣으면 돼, 세 골. 그치? 좋아, 이번에 또 프리킥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울렸다 진짜. 이게 한강이 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그게 아쉽구나. 정우 형 들어온다. 정우 형. 저기 또 비어 있어. 오. 야, 씨. 우루과이는 수아레즈 있고 카바니. 바로 뚫리지. 바로 그냥 넣어버리지. 그치? 근데 저긴 또 누워있네요. 일어나,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치 그치 슛 건들지 마. 와, 경기 종료. 와. 흥민이 형 진짜 고생 많았다. 엄청 뛰고 막 여기저기 막 건들 지도하고 막. 정우 형 잘했다. 대한민국팀의 신호 정우영 선수에게 수여드리겠습니다. 힘들었던 경기가 종료된 후 선수들은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며 응원을 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에 한 한국에서의 직관. 결과는 아쉬웠지만 패배가 아닌 무승부를 만들어낸 투혼에 감탄했던 월드컵에서의 활약이 더욱더 기대가 되게 만드는 경기였습니다. 수많은 붉은 악마의 응원으로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